제 8장에서 다룰 거는 maps, map이죠. map과 keyword list, set, struct 이 네 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우리 map과 keyword list는 이전에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제가 how to choose between maps, struct, keyword list 네 가지를 언제 어떤 것을 쓸 것인가라고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달 뒤에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제 키워드 리스트입니다. 키워드 리스트 제일 먼저가 키워드 리스트 맞죠? 키워드 리스트 맵스가 먼저 나와 있는데 설명은 키워드 리스트가 먼저 나왔네요. 어떤 순서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리스트에서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화면을 예, 편집을 했습니다. 요 실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우리가 이미 뭐라고 했었나요? 여기 요거 만들어둔 컨피그 테스트해서 뭐 런 어떻게 해서 단축키 만들었었잖아요. 예전에 그 방식대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단축키를 지금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결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IX 들어가셔서 마이 프로젝트 지금 현재가 어디 마이 프로젝트잖아요. 마이 프로젝트 이 파일은 어디 있나요? 이 파일은 마이 프로젝트 내에 립 내에 있죠. 그죠? 이름은 마이 프로젝트 EX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마이 둘 다 마이 디렉토리 명하고 같네요.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템프라고 할까요? 그냥 자 템프 EX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파일 할 때 이게 현재 립에 있죠. 립에 있고 이름은 템프고 EX입니다. EX 맞죠? EX도 되고 EXS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지금 EX니까 EX라고 해야겠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실행 결과 바로 실행되고 실행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실행 결과는 여기서 바로 실행 결과가 나왔죠. 만약에 여기 캔버스에 있는 draw text라는 것을 내가 불러서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canvas.draw text function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rgument로서 아니죠. 요거 그냥 복사를 그대로 해서 실행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왜냐니까 그냥은 IX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결과물 나오는 것은 왼쪽에 있는 요것을 컴파일하고 런한 결과이고 만약에 IX 이 환경에서 얘를 불러쓰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캔버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캔버스 그죠?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요 컴파일 하니까 이런 게 탁 되어놨죠.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것은 import 명령으로 써요. import canvas 하고 canvas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에 앞에 있는 canvas 앞에 이거 접두사 붙일 것 없이 뒷부분만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 1분, 2분 말씀드린 내용을 리와인드 하면서 반복해서 보시고 구체적으로 요 IX와 파일이 서로 동작하는 주고받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했고 그리고 화면을 깨끗하게 할 때 제 경우에는 커맨드 K를 씁니다. 아마 윈도우는 또 다른 단축키가 있을 거예요. 그럼 IX 환경에서 화면을 깨끗하게 다시 클리어 시키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클리어 시키는 명령어 같은 거예요. 클리어 명령어 단축키가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K였어요. 그런데 윈도우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키워드 리스트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에서 이렇게 어트리뷰션 하나 정의라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디폴트 얘의 값이 얘의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draw text라고 하는 이 펑션을 보시면 text라고 하는 argument가 있고 그 다음에 options라고 하는 argument를 받고 디폴트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바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keyword merge에서 list, keyword list를 다루는
펑션 중에 하나가 merge예요. 얘는 키워드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있습니다. 키워드 merge 불러와서 디폴트 얘를 아규먼트로 첫 번째 전달하고 두 번째는 options 이 펑션에 전달되는 options를 두 번째 아규먼트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전달합니다. 두 개를 merge를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게 우선이에요. 뒤에 있는 게 우선하니까 같은 이름 여기도 fg가 있고 여기도 fg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는 얘가 fg의 값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폰트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폰트가 추가가 되고 전체 옵션즈 속에 폰트 들어가게 되고 멀지니까. 그리고 스타일이 두 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 합치게 되니까 다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fg, bg, 폰트, 스타일, 스타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키워드 리스트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또 있죠. 뭐냐니까 키워드 리스트에는 이렇게 키가 같은 이름의 키가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맵은 그렇지 않아요? 맵은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만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맵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IOPUT이라는 것이 있죠. IOPUT은 우리가 여러 번 봤었으니까 다시 뭐 볼 것 없습니다만 인스펙트라는 게 있죠. 그죠? 그냥 텍스트를 넣는 게 아니라 인스펙트 한 다음에 텍스트를 넣었어요. 요 텍스트가 전달된 이 아규먼트로 주어진 텍스트잖아요. 그죠?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텍스트 바로 이렇게 텍스트를 하죠. 굳이 요 가로 인스펙트라는 걸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조금 오래 생각했던 건 좀 다르게 나와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헬로 인용부가 둘러싸여져 있는 원래의 형태 이 형태 원형 그대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헬로 알맹이만 탁 튀어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인스펙트를 넣은 겁니다. 인스펙트가 원형 그대로를 가져오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스펙트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스펙트라고 하는 것이 요 IOPUT과 다르게 이 인스펙트 역시도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죠? 그게 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다음에 포그라운드 옵션즈 옵션즈가 키워드 리스트죠. 키워드 리스트니까 그냥 요 키워드 리스트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각 네임 밸류잖아요. 어떤 밸류를 가져올 때 네임을 지정하는 방식이 요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 그죠? 근데 요렇게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키워드 닷 겟 아규먼트로 options 그리고 key 키라고 부르죠 그냥 name이든 혹은 key든 key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키는 지금 아톰입니다. 다 아톰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게 아톰이잖아요. 다 아톰입니다. 바뀌었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문법이 같다는 거 그 점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폰트도 키워드 get에서 options 폰트 그러니까 위에는 얘와 얘는 그냥 문법적으로 같아요. 얘와 얘입니다. 그죠? 그리고 패턴도 같은데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얘는 디폴트 값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options에서 패턴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패턴이 options가의 패턴이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그럼 디폴트 값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솔리드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다르게 놓겠죠. 한번 이것도 넣고 지우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하면은 그 결과 이렇게 패턴에서 아무것도 없죠. 텅 빈가 아무것도 없게 뜨거나 또는 다른 경우 nil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nil, nil 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도 볼까요? 키워드 앞에 인스펙트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남 안에 있는 거는 같아요. 안에는 키워드 get values options 다음에 스타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스타일을 가져오면 되는데 스타일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리스트가 리턴 되죠. 그죠? 근데 리스트는 put으로 IO put으로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put으로 처리 못 하니까 여기다 인스펙트를 붙인 겁니다. 인스펙트를 붙이면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스펙트의 역할이 다양하죠. 일단 두 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규먼트에 붙어있는 인용부를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리스트를 출력할 때 화면에 보일 때
가면에 뿌릴 때 인스펙트가 드립을 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키워드 리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었고, 이어서 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